말이야, 네가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말이 옥수수 좋아한다는 말 생각나서 쪄왔어. 할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셔서. 저 지금 할머니라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마리아, 네가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맙다. 근데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고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 죽겠어. 이럴 때일수록 말이야, 잘 먹고 건강해야지. 죄송해요. 근데 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아유, 우리 말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아유, 말이야. 이러다 애 하나 잡겠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어? 마리는 봐주자니. 아니, 말이 얘가 밥도 못 먹는 데서 내가 옥수수를 몇개 쪄가지고 갔는데. 아니, 근데 얘가 어찌나 불쌍한지 내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 이젠 오빠를 안 봐야 하는 것도 알고 할머니 집에 안 가야 하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나 슬프대. 오빠가 생겨서 좋았는데 앞으로는 오빠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살 희망이 없어요. 아, 이러면서 애가 그냥 철철 울어대는데 나도 눈물 콧물 같이 뺐다. 그냥 그게 너무 가여워서 그냥. 아유, 진짜 가엽긴 누가 가엽다는 거야, 엄마? 응? 진짜 가여운 사람은 제일 친한 친구한테 뒤통수 맞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아유, 애미야, 나도 마리 엄마가 천하의 죽일년이라는 거 나도 다 알아. 나도 그녀는 싫다. 지금도 나는 소름이 끼쳐. 근데 말은 아니잖아. 말이 그게 무슨 죄가 있어. 그냥 저도 모르게 핏줄이 땡겨서 지 오빠가 좋대는데. 피승희 오빠가 만약 그렇게 좋대는데. 그렇게 철ium 끊는 거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애미야, 네가 들으면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들리겠지만 내가 필승이한테 말이 많이 아프다고 이제부터라도 마리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어머니. 필승이한테 마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 핏줄이고 지 동생이야. 근데 니네가 계속 이렇게 마리를 못 받아들이면은 아니 그러면 필승이는 또 무슨 죄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 누이 동생인데, 그것도 아픈 동생인데, 그런 마리를 못 보면은, 필승이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어. 안 그래? 언니, 엄마 말 들어보니까 마리는 봐줘야 할것 같아요. 필승이를 생각해서라도.